안녕하십니까. 본전 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소희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이 기적같은 승리로 12년 만이자 월드컵 사상 두 번째 16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3일 영카타르 알라이안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포르투갈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 3차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황희찬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를 거두로 승점을 4점 1승 1무 1패로 늘리면서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4년 전 러시아 대회 조별리그 3차전에서 당시 피파랭킹 1위였던 차군단 독일을 2대0으로 꺾었던 카잔의 기적에 비할 만큼 극적의 승리였는데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무조건 잡고 같은 시간 열리는 우루과이가 가나를 2골 미만으로 이겨야 하는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H조 실시간 순위에서 최하위인 4위였고 전반전을 1대1로 맞춰 이대로 경기가 끝날 경우 한국의 승점은 이었다. 같은 시간 시작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는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끝났다. 경기가 이대로 종료될 경우 두 모두 승점은 4였다. 우루과이가 결국 가나를 2대0으로 꺾으면서 승점 4가 됐지만 다득점에서 4대2로 앞선 한국이 조 2위를 차지했다. 한국과 우루과이는 골득 실차도 같았다. 햄스트링 허벅지 뒷근육 부상으로 조별리그 1, 2차전을 뛰지 못했던 황희찬은 후반 21분 이재성과 교체 투입됐고 드라마 같은 결승골을 장렬시키며 한국을 16강 무대로 이끌었다. 황희찬의 골에 도움을 기록한 건 손흥민이다. 이 손흥민 선수는 허경영의 특별한 에너지를 받고 그간의 서름을 털고 영웅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12월 4일은 허경영 신인님의 강탄일 행사가 있는 날인데요. 12월 6일이 강탄일이지만 이틀 앞당겨 성대한 행사를 치른다고 해 화제입니다. 신인이신 허경영은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 신의 화신이며 신인 허경영은 우주의 중심 백궁 에너지가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 능력이 무궁무진의 화제라고 합니다. 아직 신인의 에너지를 체험 못하신 분들은 하늘궁에 방문하셔서 허경영 신인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경영의 SNS 소식입니다. 성형수술하면 전생의 업장을 바꾼 것인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 그 시기는? 다음은 허경영 TV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능력자가 점점 많아지는 이유 물질과 소통하는 놀라운 능력. 다음은 본자 스튜디오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된 특급 비밀 공개. 다양한 소식들을 알아보고 왔는데요. 다음에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전 뉴스 진행의 김소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